서양이나 동양이나 역사 속에서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격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우리는 속담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살면서 갖게 되는 사람들의 지혜가 한 문장 혹은 한 문구로 축약이 되어서 전달돼 오고 후손들은 선조들의 지혜 혹은 생활의 처세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동양의 격언, 속담과 서양의 속담 격언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속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민초들의 삶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담 자체가 굉장히 거칩니다. 어떤 때는 약간 비속어 같은 것도 있습니다. 반면 서양의 속담이나 격언들은 주로 작품이나 사상가의 사상 내지는 저서로부터 비롯된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왕의 이야기가 구전되어서 속담된 것도 있습니다. 서양의 속담 내지는 격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것이 하나 있다면 지식은 힘이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솔직히 반신반의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식은 힘이다라고 하면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후기 지식 정보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식은 더 이상 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15세기, 16세기경에 등장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보가 차단되어 있고 서양이나 동양이나 문맹률이 80%를 웃도는 그 시대에 글자를 읽는 것만 해도 정보 하나만 아는 것만 해도 굉장한 우선권과 기득권을 가졌기 때문에 지식은 힘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조금만 뭔가를 돌리면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우리 시대에 이른바 후기 지식 정보 사회 속에서는 지식은 더 이상 힘이 아닌 듯 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나이키가 광고할 때 썼던 유명한 문구 아시죠? Just do it. 오히려 하는 것이 힘인 것 같습니다. 실천하는 것이 힘인 것 같은 이 시대에 이 프랜시스 베이컨이 말했던 Knowledge is power가 어떤 의미인지 저는 며칠 전에 다시 한번 책을 읽으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프랜시스 베이컨은 유명한 철학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15세기, 16세기를 살아갔던, 잘못 말했습니다. 16세기, 17세기를 살아갔던 잉글랜드의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철학자로 규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는 신학자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하고 오늘날 개념으로 보면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knowledge is power이란 말을 영어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저서에서 scientia potentia est. scientia라는 말은 지식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science의 어원이 되는 말로 철학, 과학, 문학 모든 단어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potentia라는 말은 능력, 힘 혹은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몰입해서 철학과 과학과 사회학이든 그 모든 학문을 통하여 뭔가 권위를 얻는다면 그거야말로 최고다. 이런 의미에서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 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독실한 성공의 신자였습니다. 그는 지식의 탐구, 자연의 본성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요즘 과학자들은 그래서 프랜시스 베이컨 되게 싫어합니다. 과학을 신학으로 바꾸려고 했던 오염된 과학자로 현대 과학자들은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6세기, 17세기 그는 과학, 학문이라는 수업을 통하여 지식을 통하여 신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류의 풍요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책을 썼고 그책 내용 중에서 Scientia Potentia Est, 이른바 Knowledge is Power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힘이다라는 말과는 상당히 다르게 프랜시스 베이컨은 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실제로 그가 성경 묵상을 하며 묵상한 큐티 노트에 기록해 놓은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잠언 24장 5절입니다. 잠언 24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예전 번역으로 읽어서 와닿기는 하지만 이 히브리어로 보면 그 본래의 뜻은 이렇습니다. 지혜는 힘 자랑하는 것보다 더 강하고 지식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보다 더 강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풀어보자니 결국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육체의 힘과 능력을 믿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걸 말하는 것으로 번역하게 된 겁니다. 잠언을 얼마 전에 새벽기도회 때 계속 묵상을 해왔습니다. 잠언을 묵상하면서 제가 잠언에서 말하는 지식이나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wisdom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잠언을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구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지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그리고 참된 지혜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순종하며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런 의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핵심이며 근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힘보다 강한 지혜, 능력보다 강한 지식은 단순한 knowledge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결국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고고히 그분과 동행하는 어떤 사람의 삶의 모습을 일컫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랜시스 베이컨도 스키엔티아, 과학 혹은 지식으로 번역되는 그 단어를 통하여 말하려고 했던 것이 단순한 지식 정보가 아니라 지식과 학문을 통하여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파워풀하다, 이 말을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도 그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프리즘을 통하여 나오는 햇빛이 어떤 때는 보라색으로, 어떤 때는 빨간색으로, 어떤 때는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 프리즘은 햇빛 속에 있는 다양한 색깔을 보여줍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 어떤 각도로 보는지에 따라서 그 말씀의 색깔은 상당히 달라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복받은 종과 악한 종을 대비시켜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보면 이러이러한 종은 복이 있다. 이러한이러한 종은 매를 맞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어느 종일까? 충성된 종은 매를 맞지 않고 칭찬을 할 겁니다. 그런데 몰라서 못한 사람은 한 대 맞고 말 겁니다. 그런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매우 심하게 맞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칭찬받을까요? 가볍게 한 대 맞고 말까요? 아주 그냥 매뜸질을 할까요? 우리는 2번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1번 아니면 3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복음을 소개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알고 있는 우리들이 그것을 실천하여 칭찬을 받든 알고도 행하지 않아서 매뜸질을 받든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충성 혹은 게으른 종 이런 관점에서 보지 않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상반절과 하반부로, 그러니까 전반부와 후반부로 두 개로 쪼개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전반부는 35절부터 40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여기에 결혼식 장면도 언급이 되고 뭐 도둑 맞는 이야기도 나오고 비유를 들어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준비하라는 겁니다.
어느 때 신랑이 오더라도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결혼식장의 종처럼 도적이 어느 때 오는지 방심하지 않고 늘 도둑이 오리라고 준비했다가 도둑 안 맞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너희도 준비하라는 말씀을 전반부에 강조합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마지막 절인 40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톤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준비하고 있어라. 그때를 위하여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뭘 준비해야 되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사람이 해외여행을 갑니다. 여러분은 해외여행을 간다면 어떤 프로세싱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해외여행을 간다고 큰 트렁크를 열어놓고 마트에 갑니다. 가서 컵라면 사고 컵밥 사고 쌀 사고 김치 한 묶음 샀습니다. 가방에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준비 끝!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바보냐? 패스포트는? 비행기 티켓은? 어느 공항에 어느 나라 가는데? 몰라. 어느 나라? 몰라. 그냥 해외여행 가려고. 패스포트는? 그런 거 없는데? 비행기 티켓은? 몰라.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간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 곳인지, 어떤 곳인지, 뭘 가져가야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 나라를 갈 수 있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필요한 컵밥 같은, 라면 같은, 쌀 같은, 김치 한 묶음 같은 것만 잔뜩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주님이 야, 너 왜 그런 것만 준비했니? 하시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저는 해외여행 갈 때 꼭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패스포트나 뭐 이런 것들, 비행기 티켓은 자연스럽게 하는데 꼭 확인하는 게 뭐냐 하면 전기 볼트와 그리고 컨센트 모양이 아웃 모양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유럽의 형태, 뭐 동양만 해도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조금씩 다릅니다. 미국은 110V, 한국은 220V, 돼지코 가져가야 되겠네, 칼 가져가야 되겠네. 해외여행 안 해보신 분들은 돼지코가 뭔지 칼이 뭔지 모르시겠지만 110V용인지 220V용인지 미국용인지 이스라엘용인지 유럽용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해외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세밀하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탄식하는 듯 보입니다. 제가 봤던 한 수험생이 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해야겠대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한다고 방 청소를 하더라고요. 방 청소를 열심히 하더니만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여 먹더라고요. 책상 정리 잘하고 방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공부를 하겠다는 의도는 좋죠. 그러고는 라면을 두 개나 끓여 먹더라고요. 먹고는 배부르다고 좀 쉬어야 되겠다고 텔레비전을 소파에서 보더라고요. 그리고 DB 잤습니다. 그 다음날 시험 어떻게 됐을까요? 꽝이죠. 제가 예전에 우리 가족에서 본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닙니다. 학생에게 준비는, 공부는 시험 치기 전에 오랫동안 반복해서 시험 문제와 비슷한 것을 풀어보는 겁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처음에 공부를 잘 못해갖고요. 교과서만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과서에서 안 나오고 맨날 이상한 문제가 나와서 애를 먹었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 옆에서 지켜보니까 기껏 20문제를 풀기 위해서 500문제, 무려 5,000문제 가까운 문제집을 사다 푸니까 그 5,000문제 안에 20문제는 당연히 들어있죠. 쉽게 얘기하면 공부라는 것은,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은 반복해서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겠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사는 것인지도 모르고 이 땅에서 이 땅의 풍습대로 살다가 간다면 마치 우리 가방에 쌀, 감자, 라면 이런 것만 잔뜩 챙겨놓은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올림픽에 나갔다는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혹독한 연습을 합니다. 도마 위에서 체조를 연습하며 떨어져서 껍질이 까지고 심지어는 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받아도 치유되면 다시 올라가서 훈련을 합니다. 어깨에 뼈에 금이 가도록 총을 얹어놓고 사격 연습을 하지를 않나. 근육이 파열이 되도록 달리기를 해서 그 달리기를 연습해서 시합장에 나갔을 때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온갖 준비를 다한 채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천국이 어디 있는지 몰라 못 갈 것이고 이 땅에서 천국의 문화를 습득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서 사는 방법을 몰라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우스갯소리처럼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과 준비가 되지 않으면 문이 어딘지 몰라 못 들어가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맞이하는 예비 부부들에게 꼭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례를 하게 되면 6주간 성경 공부를 같이 합니다. 그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결혼 준비 잘 되었나요? 대부분 제가 이렇게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은 이렇게 됩니다. 가재 도구 다 샀고요. 살 집 얻었고요. 결혼식장 예약했고요. 다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한 환경을 만든 것이고 결혼식을 준비한 거지 결혼을 준비한 것은 아니죠. 제가 다시 묻습니다. 그거는 결혼식 준비이거나 살집 마련한 것이고 결혼 준비 다 했나요? 무슨 말인지 몰라 대답을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 결혼이 뭔지 모르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뭔지 모르고 결혼하니까 세상이 말해주는 결혼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잘못 살아온 우리 앞세대의 결혼관을 그대로 배우게 되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행복하기 위하여 결혼했다. 그런데 내 배우자가 나의 행복을 깨트려요. 내가 기대한 만큼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결혼은 파탄이 납니다. 불행해집니다. 결혼 준비는 예비 부부들에게 가르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그 개념을 바꾸는 거다. 내 배우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결혼을 합니다. 나중에는 내 자녀를 행복하기 위하여 나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이타적인 사랑을 할 때 내 안의 사랑은 넘쳐나게 남의 행복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내 안의 행복은 넘쳐나게 만들죠. 보통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총각이 죽고 남편으로 부활해야 되고 처녀가 죽고 아내로 부활해야 된다. 과거에 어떤 부부가 총각 시절에 미혼 시절에 밤에 맨날 나가서 금요일날 당구치고 놀던 습관을 결혼해서도 계속하니까 그 배우자가 불편한 거예요. 왜 같이 아이 키우고 가정살림을 위해서 같이 나눠야 될 시간에 혼자 나가서 야밤까지 운동하다 오냐. 나 총각 때부터 이랬어. 제가 그 가정의 문제에 개입을 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각이 죽고 부활하는 남편이 안 되었구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잘못된 준비가 결국 그 가정을 망치고 자신도 망친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거죠. 마치 해외여행을 가기 위하여 김치와 쌀과 라면만 준비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겉은 시작은 거창해 보이지만 뒤로 갈수록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오늘 이 전반부에서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니까 그 올 때 나를 잘 맞아들이도록 준비 잘 해. 내가 올 때 너희들이 나를 환영해야 돼. 그러니까 준비 똑똑히 하라고 청소도 깨끗이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부랴부랴 준비하거나 준비가 안 된 채로 맞이하면 그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이 다 망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결혼의 비유를 통하여
소두의 비유를 통하여 준비하라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자리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하반부는 41절부터 48절인데요. 여기 보면 슬기로운 종, 그러니까 복받는 종, 주님께 충성하는, 주인께 충성하는 종이 나오고 아주 게으른 종, 오늘 말씀에 나쁜 종, 악한 종 나오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 대비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슬기로운 종과 악한 종의 차이점이 뭡니까? 주인이 온다는 것을 한 사람은 믿었고 한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주인이 온다는 것을 둘 다 믿었다면 한 사람은 준비를 잘했고 한 사람은 준비를 안 했습니까? 뭐 그렇게 보는 것도 맞지만 이 둘의 가장 심각한 차이는 주인이 없는 시간, 주인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 비어있는 주인이 없는 시간이 이것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 시간에도 주인이 당부한 대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차이입니다. 우리말에 착각과 착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착각은 뭐 정보를 잘못 알거나 잘못 생각해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잘못이 착각입니다. 그런데 착오는 착각한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서 잘못된 결과물로 나타날 때 그것을 착오라고 합니다. 1986년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핵재앙이라고 느껴지는 체르노빌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그에 버금가는 핵 누출의 사건이 2011년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이 두 번의 핵 재앙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시설이 잘못되었거나 뭐 지진이 났거나 전쟁이 났거나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체르노빌 원전 사태라고 말하는 그 체르노빌 폭발 사고도 2011년에 일어났던 일본의 그 동지진을 통해서 일어났던 후쿠시마 원전 사태도 공통점은 오작동입니다. 근데 이 오작동이 왜 일어나느냐? 그 작동한 사람의 착오로 빚어진 겁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벽을 두껍게 만들어도 내부에서 장치를 돌리는 사람이 착오를 일으켜버리면 그것은 폭발해버리고 새어나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땅을 오염시키고 바다를 오염시키고 생물을 죽이는 재앙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악한 종은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주인이 떠났고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만 내가 돌아올 때 싹 깨끗하게 준비한 상태로 맞이하리라. 그러나 요 기간만은 내가 마음껏 살리라. 오늘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종은 지위가 아주 높았던 종으로 보입니다. 예를 든다면 보디발의 집에서 그 모든 재정과 종들을 통솔하는 권한을 받았던 요셉과 같은 종 중의 종, 뭐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는 청지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라는 헬라어는 오이코도모스라고 하는데요. 이 오이코스, 가정이라는 단어와 그것을 운영한다는 오이코도메오라는 동사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이코도모스는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그냥 청지기라고 하는데 주인이 없는 기간 동안 주인이 다른 종들에게 식량을 나눠주고 일을 시키고 이 가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하는 역할을 임시로 맡긴 자라는 의미에서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은 자기가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종들은 굶기고 두들겨 패고 뭐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종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국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아주 직원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일어났는데요. 여성인데 부장의 지위에 오른 한 여성이 그 탕비실이라고 해서 이제 차도 마시고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나 봐요. 부장이 가서는 젊은 직원들을 부르는 거예요.
남녀를 불문하고 불러서 야 흰머리 좀 뽑아. 왜 너는 흰머리 뽑으라 했더니만 검은 머리 뽑아서 너 오후까지 일 더 해. 안마 해봐. 아이고 시원하게 한다. 너는 오늘 빨리 퇴근해. 안마 시원찮게. 너 야근해. 안마도 못하는 게 일 더 해. 실제로 이랬답니다. 내가 그걸 보고 요즘도 이런 회사가 있나? 그 부장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악한 종하고 똑같습니다. 직원들을 잘 보다듬어주고 잘 인도하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 팀장 역할을 하라고 부장을 세워놨는데 자기 세상을 만들어버리죠. 죄를 일컬어 무법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번역에는 죄는 불법이다라고 번역을 했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 죄는 헬라어로 보면 아노미아, 무법이라는 단어다. 이 무법인 상태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화의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납니다. 우주가 내 중심으로 흘러가야 되고 이 모든 상황이 내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웃사이드로 소외받고 밖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때 내가 갖고 있는 육체적인 힘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지적인 힘으로 내가 갖고 있는 세속적인 제도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 차별이고 폭력이고 나아가서는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악한 종은 그의 영토를 넓히면 전쟁이 되고 좁히면 폭군이 되고 더 좁히면 자기 옆에 있는 사람과 나 자신을 죽이는 멸망자가 되는 겁니다.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준비의 음성 속에는 주님이 오시는 날 잘 준비해서 주님을 맞으라는 이 뜻도 분명히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준비하는 자로 인생을 소비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르게 망하는 길을 가지 않고 복된 길을 가시도록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다시 온다. 너희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나는 반드시 온다. 이것이 역사의 끝에 이르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종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어느 순간 끝나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을 보장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젊다고 오래 살고 나이 들었다고 빨리 갑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오는 데는 순서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아니 준비는 한다고 하면서도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 쌀과 김치와 라면만 사놓은 엉터리 같은 준비를 한 채 그 가방 붙잡고 나의 세상을 만들며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반드시 온다. 그 올 때 너희들은 준비된 자로 서야 한다. 그런데 그 준비는 마지막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시작된다. 기도하시겠습니다.